저기요, 여기 제가 먼저 왔습니다. 택시 오면 제가 먼저 타야 됩니다. 아까부터 저 여기 서 있는 거 보셨잖아요. 보셨잖아요. 못 봤어. 안 보여. 아! 생일 축하해. 이번 선물은 아주 특별할 거야. 난 거기서 죽은 사람을 봤어. 어딨어? 말을 해. 손님, 탈 거예요, 말 거예요? 탑니다! 연약한 구천성이 잡겠네. 가! 가! 벗지 마! 선글라스 벗지 마! 당신 눈 없는 거 알아? 벗으면 너무 무섭단 말이야.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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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요. 당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알아요. 데려다 줄게요. 당신이 따라오는 게 싫어서 피하기만 했는데 왜 따라오는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네요. 생각해봤는데 살아서는 볼 수 없었어도 지금은 보이지 않을까요? 볼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번 봐볼래요? 그거 봐요. 이제 눈 있네.
앉아! 태성이요, 내가 진짜 엄청난 빵을 사왔어. 아니, 이 동네 단골빵집에 귀신이 나왔대. 이 빵을 귀신이 반죽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사를 다 사왔어. 산체스, 그런 얘기 하지 마. 집에서조차 귀신 얘기 듣고 싶지 않아. 근데 이게 진짜 귀신이 만든 빵이네. 귀신이 붙어서 왔어. 왜 왔어? 왜 또 여길 왔어? 장성아, 왜 그래 무섭게? 귀신이 어딨어? 그냥 빵이지. 형 따라왔어요? 빵 따라왔어요? 현성아, 현성아, 뻘 소리해서 미안해. 그냥 빵 먹자, 어? 됐어, 형 먹어. 난 다시 출근해야 될 것 같다. 현성아! 야, 네가 그러면 내가 이 빵을 어떻게 먹어? 삼순이가 외출한 손님을 잡아왔네. 외출해서 빵집에 가서 빵을 만들었대요.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. 저 손님, 오늘 저승 리무진 타기로 예약된 손님이지? 네, 그 예약 변경한다고 지배인님이 사장님한테 사인받으러 왔어요. 저 손님은 이승뜨기 전에 빵을 드시고 싶으셨나? 이승빵은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데 룸 서비스를 불렀어야지. 왜 빵집을 갔을꼬? 현중이 너, 손님 들고 나가는 거 제대로 체크 못해? 너도 오늘 저승버스 타고 싶어? 아유, 어제 단체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. 똑바로 해. 귀신이 씨, 이승에서 함부로 휘젓고 다니는 건 안 돼. 별짓 안 했으니까 예약한 대로 오늘 저승으로 떠나라 그래. 그 예약 변경하게. 여기 사인해 주십시오.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. 보고 싶은 사람만 없는 귀신이 어딨어? 살아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보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. 살아선 눈이 안 보였으니까요. 본 적도 없으면서 보고 싶은 게 어딨어? 이름도 모른다며? 아니, 모르는 사람을 왜 찾아? 어? 아니, 관두고 너도 가. 짜증나게 하지 말고. 손은 기억한답니다. 손을 잡아보면 느낌을 알 수 있답니다. 귀신이 하는 헛소리야. 가. 어떤 빵 찾으세요? 지금 굽고 있는 이 빵이요. 냄새가 너무 좋아서. 밤식빵이에요. 따뜻하죠? 폭신폭신하고. 방금 제가 구운 거예요. 갈 때마다 따뜻하게 잡아줬어요. 너무 두근거려서 내 마음을 알까 봐 제대로 말도 못 걸어봤어요.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손을 잡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 손으로 다가가면 소름만 끼치고 잡을 수가 없겠죠. 사정을 얘기하고 알아볼까요? 좋아요. 빌려드리죠. 야, 빵이 정말 훌륭합니다.
감사합니다. 이 손으로 만든 빵입니다. 훌륭한 손이네요. 저 사람은 아니다. 어느 케이크가 맛있습니까? 이 딸기 케이크는 어떻습니까? 저 초코도 맛있겠네요. 아니, 치즈 케이크 있었네. 다 맛있습니다. 하나 남았으니까 저 사람이겠네요. 포인트 적립 됩니까? 네, 적립 카드 있지? 안 가져왔는데요. 전화번호 불러주세요. 010 당신 뭔데? 이 남자 아까부터 이상했어.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? 찬성아, 뭐해? 산체스! 죄송합니다. 제가 단속 잘하겠습니다. 예. 죄송합니다. 들어가세요. 뭐라고 했어? 그냥 너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무조건 믿어달라 그랬지. 근데 다시는 오지 말래, 여기 빵 사러. 미안해, 산체스. 아니, 왜 그랬어? 아니, 아침에 호텔 간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손님 부탁으로 누굴 찾고 있었어. 아니, 그러면 이름을 물어보면 되지. 왜 저기 들어가가지고 손을 주물주물 하고 있어. 사정이 있었어. 아니, 여기 빵집 사람이면 나한테 물어보지. 나 여기 몇 년 단골인데. 여기서 일하던 사람 다 기억해? 당연하지. 봐. 당신이 찾는 사람 거기서 일하다가 여기로 옮겨왔대요. 안녕하세요.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. 저 남자예요. 잘 저어서 드시면 더 맛있으니까 저어서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손 잡아볼래요? 저기요. 네? 전에 일하시던 빵집 단골이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예. 여기도 많이 찾아주십시오. 따뜻하죠? 폭신폭신하고. 방금 제가 구운 거예요. 여기 있다가 호텔로 다시 오세요.